안녕하세요, 신 작가입니다. 일본 식품의 안전성에 대한 논의는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방사능 오염과 관련해 일본 식품은 안전하지 않다는 입장과 안전하다는 입장은 항상 충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사능을 제외한다고 해도 일본 식품은 안전하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최근 대만에 수출된 일본 딸기가 그것을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중국 알몽 김치 소동 이후 대반전, 무려 한국 썩은 김치 소동이 일어났다. 최근 한국 식품회사가 문제 있는 김치를 만들었다 적발된 것에 대해 자세히 보도하는 기사입니다. 기사는 중국의 알몽 김치를 비판한 것이 부메랑이 돼서 돌아왔다며 한국도 중국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식으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기사에 달린 일본 네티즌들의 반응을 짧게 살펴보겠습니다. 음식으로 이런 끔찍한 일을 한다는 것은 식품 이외의 상품도 같다고 생각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정치 문제와 문화는 별개다 라면서 고마워하는 바보가 많은데, 예를 들어 화장품 같은 것은 무엇이 들어있는지 알 수 있잖아. 사용 중 인체에 이변이 없었으면 좋겠다. 나는 어떠한 상품도 소재도 기피하고 있다. 전혀 놀랍지 않다. 김치는 고추 맛이 강해서 조금 상해도 알 수 없다. 게다가 발효식품이라 시큼하다. 그리고 매운맛은 서민들이 양반의 잔반을 먹던 역사에서 유래됐다. 비빔밥은 그 전형으로 잔반이라서 여러 가지가 섞여 있어서 매운맛이 아니면 먹을 수 없다. 이웃 중국에서도 하수구 기름이나 수십 년이나 경과한 냉동육에 매운 양념물에 팔았던 것도 비교적 최근의 일이다. 많이 들어왔지만 수입식품, 식재료에는 충분히 주의해야 한다는 것. 이런 일본에서 최근 화제가 되고 있는 딸기가 있습니다. 일본에서 한 알에 만 원이나 하는 최고급 딸기가 등장해 모두를 놀라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딸기의 가격보다 더 놀라운 사실은 후쿠시마 지역에서 생산했다는 것입니다. 이 딸기는 재지 농업의 부흥과 고부가가치 창출을 한다는 목표로 개발됐고 해외 수출을 최종 목표로 두고 있습니다. 일본 식품이 더 우려되는 것은 최근 일본에서 원산지 속이기가 성행하고 있고 사회 문제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지락, 미역, 장어, 잇따라 국산 위장, 주범은 업자가 아니라 싼 일본. 바지락은 빙산의 일가, 외국에서 태어나도 국내산, 산지 위장이 횡행하는 조작 현장. 식품 산지 위장의 대표는 장어, 중국산을 국산으로 바꾸면 배의 이익. 이제 일본에서 원산지 속이기는 일상이 돼버렸습니다. 이런 상태라면 후쿠시마 산을 속여 수출할 가능성도 매우 높습니다. 그런데 일본 식품이 방사능 오염의 위험성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일본의 기준은 너무 느슨하다. 녹차를 과음하면 농약 중독을 일으킨다. 기사에서는 일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일본 식품에 대한 믿음은 맹신에 불과하고 매우 위험한 상태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 판매되고 있는 모든 페트병 녹차에서 농약 성분, 네오니코티노이드가 검출됐습니다. 농약 검출률은 100%에 달합니다. 특히 차입에서는 200종류나 되는 농약 성분이 검출됐습니다. 어떤 농약을 사용했는지는 사용 농가밖에 모르는 상황입니다. 일본은 해충이 발생하기 쉬운 고온다습한 기후여서 어쩔 수 없다는 의견에 조사팀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스리랑카 차입도 검사했지만 네오니코티노이드는 발견되지 않았다. 스리랑카는 열대 몬순 지대에 있어서 기온과 습도가 일본보다 높다. 그래서 해충도 적지 않다. 네오니코티노이드가 사용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채소 주스에서도 농약 성분이 100% 검출됐습니다. 일본에서 생산되는 채소의 60%가량에서 네오니코티노이드가 발견됐습니다. 2016년 검출률을 살펴보면 오이와 시금치 등이 100%, 가지 75%, 토마토 71%, 양배추 50%의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과일의 경우는 70% 이상에서 발견됐습니다. 최근 채소 수프에 의한 건강법이 인기인데 일반적인 채소 수프를 먹으면 어떻게 되나요? 라는 기자의 질문에 조사팀 이케나카 요시노리 교수는 다음과 같이 발언했습니다. 아마도 농약을 섭취하게 됩니다. 조사팀은 기준치 이하라서 안전하다는 생각도 잘못됐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 농약에 대한 기준치가 너무 낮아서 유럽, 캐나다, 대만, 한국에 수출하게 되면
농약 기준을 통과하지 못하는 게 사실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실제로 일본 식품에서 농약이 검출됐다는 뉴스는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네오니코티노이드에 중독되면 농약에 의한 자폐 스펙트럼 장애와 주의력 결핍 과다 행동 장애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일본에서는 10여 년 전 녹차 다이어트가 유행했었는데 당시 급성 농약 중독자들이 다발한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농약 성분의 위험성을 가진 일본의 차 제품은 국내에서도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일본의 농산물이 이번에는 대만에서 터졌습니다. 일본에서 수입한 딸기가 잇따라 불합격, 대만, 일본 측의 원인 설명을 요구. 대만으로 수출된 일본 딸기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대만으로 수출된 일본 딸기에서 기준치를 웃도는 잔류 농약이 검출돼 불합격되는 케이스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대만의 위생복리부 식품약물관리서는 불합격 원인과 개선 및 방지책을 5월 6일까지 문서로 설명하도록 일본 정부에 요구했고 기한 내에 설명을 받지 못할 경우 수입 정지도 배제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대만에서 수입한 일본 딸기는 올해 들어서만 22건의 농약 기준치 초과가 발견됐습니다. 이에 대만은 일본산 딸기에 대해 규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대만은 지난 2011년 3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적용된 사고 지역 주변 5개 현 식품에 대한 수입 금지 규제를 지난 2월 해제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게도 일본의 농약 문제가 먼저 늘어났습니다. 일본 식품을 전면 개방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대만이 잘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본은 자국의 딸기가 세계 최고라 자랑하며 일본 컬링 대표팀에게 백상자나 하는 딸기를 선물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딸기가 식품 안전상 자랑할 만한 수준인지 일본 스스로가 되물어봐야 할 것입니다. 일본 식품은 방사능보다 먼저 농약으로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 철저한 검사와 규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관련 기사에 달린 일본 네티즌들의 반응을 짧게 살펴보겠습니다. 농림수산성이 농약의 살포 기준을 결정적으로 완화해버린 결과입니다. 이건 대만뿐만 아니라 국내에서 출하되고 있는 딸기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딸기만이 아니라 모든 농산물이 동일한 상태일 우려가 큽니다. 또한 수입 농산물도 일본이 사용 농약 기준을 완화했기 때문에 곡물, 육류 등도 같은 상황입니다. 일본처럼 사용 농약 기준을 완화한 나라는 없을 것입니다. 대만 수출품이 기준치를 초과한다면 대만 판매용만 따로 키울 수 없으므로 국내에 나와 있는 것들도 기준치를 초과하고 있다는 뜻일 것이다. 확실히 최근 딸기는 매장에서 상한 것이 안 보이는 것 같다. 국내용의 검사도 엄격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닐까? 일본은 농약 기준이 상당히 느슨해서 농약 사용량 세계 2위이기 때문이지요. 일본인은 국산이라고 하면 안심, 안전이라 착각하고 있네요. 더 말하자면 산지 코너 등에서 생산자의 이름이 들어가 있으면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있잖아요. 개인이 생산한 농산물을 어느 타이밍에 검사하는가 하는 느낌인데 세계 표준인 글로벌 갭이 슈퍼의 엄선 코너가 되어버리기도 하고 유기농도 가격이 비싸고 모양이 안 좋다는 이유 등으로 좀처럼 보급되지 않고요. 품종 개발은 뛰어나지만 생산에 관해서는 뒤처지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